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위
장계나무 화장세계 비로장아 진법시 현재설법노사 서가모니 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제대성 근본화음 전법윤해인삼매 보현보살제대중직근강신신중신 촉행신중도량신 주성신중 주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주가신 주하신중 주예신 주수신중 주하신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주주신중 아수라 가루라왕 긴나라 마우라가야 최대용왕 구반다 건달바왕 월천자 일천자 중도리 야마천왕 도솔천 하락천왕 타화천 대본천왕 광음 편정천왕 광과천 대자제왕 불가설 보현문수대보 법회공덕 건강당 건강장거 건강해 강염당거 수미당 대덕성문 급여비구 해각등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녀 기수무량 문수사리 제제일 특운해운 선주성 미가해탈려해 휴사빈목 구사선 성열바라 자행여 성견자제주동자 구조우바명제사 법보계장여보안 무염조강 대강 부동 우바 변행에 우바라 장자인 바시라 선무상 차다빈신 바수밀 비설지라거 사인 관자제존 여정 대천안주 주지신 바산 바연주야신 도득정강주야 희목관찰 중생신 보구중생묘덕신 적정음해주야신 쾌부수와 주야신 태원정진역구호 묘덕원망구반여 마야부인천주 변우동자 중예가 현성경고해탈장 묘월장자 무성군 최적정바라 문자덕생동자 미륵보살 문수등 보현보살 미진중 어차법회 운집내 상수비로자나 허연하장 세계해 조하장음 대법륜 시방허공제세계 역부여시 육육육사 급여삼 일십일일 역부일 세주묘음열애상 보현삼매세계성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문명품 정행현수 수미정 수미정상계참 보살십주 범행품 발신공덕 명법품 불성야마천궁 야마천궁 개찬품 십행품여무진장 불성도솔천궁
도솔 정궁 개참품 십회향급 십지품 십정 십동십인품 보살주처 불부사 열애십신상해품 열애수호공덕품 보현행금 유래 이세간품 입법계 12-10만개송경 39품원만개 풍성차경신수지 초발심치변정 안자여시 국토에 심영비로 자나부 무명무상절일체 정지소지비여경 신성심심극미묘 불수자성수연성 일중일체다중이 일적일체다적일 감시방일체진중혁여시 무량응급적일념 일념적시 무량급 인불잡난 격별성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화 이사명년 무군별 시불보현대이 능입해인 삼매중 번출려이 부사이 우보익생만은 중생숙기등이 시고행자 한본제 파식망상 필부득 무연성교 장려이 키가 수분덕자래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적 공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동명이고 예, 반갑습니다. 어른 스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49권 저만을 서문을 읽는 것으로서 저만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불법 만나 사람이 되어 다급을 수행하여 성불에 가깝더니 병 중에 있는 이에게 솔바람이 불어와서 진심을 한번 내고 뱀이 되었어. 천당과 불찰에 지옥이 따로 있겠어. 오직 마음으로 지어서 이루어진 것은 나도 일찍이 비구 스님이었으나 뱀의 몸을 바꿔보니 한이 많습니다. 이 몸이 부서져서 가루가 되더라도 다시는 진심을 안 내려하오. 스님이 만약 다른 곳에 가거든 나의 말을 전하여 경계해주. 정신은 멀쩡하나 말을 쓸 수 없어서 꼬리로 글을 써서 진정을 알리노니 스님은 이 글을 벽에서 붙이고 진심이 많은 사람 쳐다보게 하시오. 마음에 성안 내면 참다운 보시오. 이 가운데 성한님 미묘한 향 그래 성한님은 참다운 고향 기쁨도 성님도 없으면 진상 도리인가 하오. 오늘은 49권 그러니까 36품째 보현행품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품이 열애출연품인데 이 보현행품이 돼야 이제 열애출연품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은 보현행품에는 주로 이제 성 안 내는 것으로서 그 주된 뜻을 삼지요. 코를 잘 내는 사람들은 그 참 골치 아픈데 하가 잘 나는 것은 탐심이 많기 때문에 하가 잘 납니다. 또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교만하죠. 자만심이 많죠.
그리고 탐심이 많고 고를 잘 내고 하를 잘 내고 교만한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치심이 많아서 탐진만치라. 의심이 많아서 이 사람들은 캄캄하게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화를 내고 아만심이 부득부득 올라오면은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의심이 많죠. 눈에 뭐 안 보이면 신심이 돋아날 리가 없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꼭 한마디도 안 지고 보자 악자까지 악다밖에 달게 되죠. 탐진치 만의 견이라고 하는 여섯 가지 번뇌가 나머지 이제 뒤에 이제 스무 가지 번뇌를 쭉 땡겨오는데 순서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현 행품은 전체 하은경 그 39품 중에서 36째 품이 되죠. 36째 품. 그 다음에 이제 37째 품이 이제 열애 출현품까지가 불교를 이해하는데 이론적으로 이해하는데 마지막 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천하는 데는 이제 이세간 품이 되고, 그 다음에 실천해서 그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다 저장하는 품이 입법 계품이 되겠습니다. 그 정득하는 품들이죠. 수학을 거둔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이 보현행품 다음에 열애 출현품까지 나오기까지 그 앞에 이론적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데서 31품이 나오는데 31품이 그 불교 이론을 이해한 거예요. 이해차 설법의 열애 명호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열애 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문명품 정행연수 수미정상품. 그 1회차 설법에서 6째 품, 그러니까 오늘 이게 49품째가 49권째, 36품째가 어떻게 이제 되는지 뭐 대놓고 읽으면 안 되고 이제까지 쭉 해가 오셨잖아요, 그죠? 이 도표를 나중에 집에 가서 밤새 가지고 한 100일 기도하듯이 읽어보십시오. 예, 문수선에는 이게 저는 이게 한글이 없으면 잘 안 되는데 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꾸는데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한문으로 한글을 한자도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또 대한민국 최고의 큰 선생님 우리 어른 선생님 밑에서 한글을 또 배우고 하시니까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80 한경 감옥 약표를 어제 밤새도록 만들었어요. 눈이 좀 팅팅 부어가지고. 예? 그리고 이 뭐 요까지 알 거는 조금 알아놓고 넘어갑시다. 앞에 세진묘음 열애현상 보현산매 세계성취 화장세계 비로자나품 앞에 여섯 품 있죠. 그거를 이제 뭐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목 위에 부분 머리 부분에 해당한다면은 뒤에 저 뒤에 가서 이세간품 입법계품은 꼬랑지 부분에 해당하는 거요. 꼬리 부분, 예, 머리 꼬리를 양쪽에 이제 나눠놓고 몸통 부분이 있죠. 몸통 부분. 몸통 부분이 바로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운명품, 정행현수, 수미정상품. 그 다음에 뭐 나오죠? 성수미, 아이고, 맞나? 아이다. 뭐 정행현수, 수미정 해가지고 성수미, 산정품, 수미정상, 개참품. 그 다음에 십주품, 범행품. 오늘 우리가 할 차례가 십주품이지 않습니까? 그죠? 십주품, 범행품, 초발심, 공덕품, 명법품. 그 성야마천공궁, 야마천공계참품, 십행품, 십무진장품. 그 다음에 성도설천공궁, 도설천공계참품, 십해양품. 그 다음에 십지품, 육계차. 그 다음에 열한품이 나오는 칠회차 설법이 뭐가 있죠? 십정, 십동,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랑, 보다저도, 불부사, 열애십정, 상해품, 열애수호공부품, 보현행급, 열애출현품,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에 2회차 설법 시작할 때는 열애 명호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게 어렵진 않죠? 예. 이 말이 빠른 건 피가 빨리 돌아서 그래요. 제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그 금방 자고 피가 느적히 돌면, 왔나, 이래 하다가 피가 빨리 돌면, 빨리. 급하면 피가 빨리 도는 데 따라서 그 말수가 다, 지금 제가 지금 혈압이 상당히 올라가는 거, 말이 갑자기 빨라진 거.
열의 명호품부터 잘 보세요. 열의 명호, 열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대문 앞에 서가지고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열애가 계신다. 이 집은 열애의 집이다. 이 말입니다. 대문을 똑똑똑똑똑 두드리는 것은 누구를 불러내기 위한 것입니까? 열애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보혈 행급, 열애 출행, 열애가 나왔어요. 비의.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수행을 거쳐서 등각, 묘각 해서 열애가 출현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 골자는 불교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것을 어느 일정한 수준까지 제 경험을 볼 때는 올라가기 전까지는 불교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죽습니다. 일정한 그 사성제를 물으면 사성제에 딱 부러지게 알아야 되고, 오원을 물으면 오원에 딱 부러지게 알아야 되고, 환경 구성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알아야 그 이치가 탁 이래 와닿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정한 막 대놓고 막 읽고 이런 것도 좋지만, 예? 너무 대놓고 그렇게 하면은 무당된다니까. 대놓고 믿음이나. 뭐. 그래서, 일정한 수준의 열의 명호라고 하는 이 안에 확실히 열애가 있다는 걸 믿음이 갔을 때 거기서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 여기서는 십신 법문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등각 묘각인데 부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열애가 출현해서 나온다. 나오신다. 이런 말이 그러면 이제 그 불교의 이론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몇 품이 있다 그랬어요? 31품. 31품. 앞에 6품 합치면 37품. 뒤에 이세간 품, 이복품 합치면 38, 39. 그죠? 그 불교 이론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품이 몇 품이다? 31품. 예, 어제가 무슨 날이에요? 3일절이구나. 31품이면 만세 되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정월 보름날이에요. 오늘 같은 날은 망월이라 하거든. 일락서산 월출동. 들어보셨죠? 오늘은 이제 해가 서산에 질 때 보름달이 동산에 떠서 서로 멀리서 바라본다고 바라볼 망자, 망월. 만월이다 하지만 망월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보름달 우욱 쳐다본다고 망월이 아니고, 보름날만 되면 해와 달이 서로 멀리서 요견해서 바라본다고 망월이라. 지금 우리가 하안경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멀리서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 다 망월이에요. 예. 그건 그렇고, 오늘 뭐, 여기, 이것도 한번 해봐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염화실지 제 96차네요. 앞에 그림이, 이게 판화가 이쁘지요. 예, 전체적으로 선제동자가 위에 근본 빼고 나면 옆으로 시방으로 이제 부처님 세계를 이 해탈장자가 비추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자, 이제까지 저기 올래 들어서 이 채색 한 게 지금 몇 번째죠? 문수보살, 덕운, 해운, 선주성, 미가장자, 해탈장자 이랬잖아요. 그죠? 예? 처음에 문수보살은 우리에게 뜻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지위나 경제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다 까먹어도 절대 까먹을 수 없는 이 숨결하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생명, 저는 그걸 이제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진심. 의식이 불분명하면 몸띠만 있으면 그거는 생명체가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예? 아니, 제가 아파서 지금 이렇게 누워가지고 의식 불명이면 마음이 지금 제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이 있으나 만한 희미한 생명이에요. 또렷또렷하게 명료의식이 있을 때 이것을 마음이라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생명입니다. 불생불멸이 그냥 생멸이에요. 예, 이 생명의 이 가치를 그대로 다 잃어버린데도 그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거. 절대 떠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근본이라 하고, 나무가 가지를 잘리고 잎사귀가 떨어졌다 붙었다 꽃이 피었다 졌다 열매가 열었다 떨어졌다 하지만은 뭘 버리지 못해요? 뿌리를 버리지 못하듯이. 그죠? 그래서 문수보살이 근본이 되고,
그럼 이 근본을 찾아가는 길에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되겠어요? 일단 세속적인 욕심을 떠나야 되니까 스님 세 명을 만납니다. 덕운, 해운, 선주성. 이래서 출세간의 도를 먼저 배우죠. 그, 요, 저번에 이거, 요 색칠한 거 다 했죠? 그러니까, 덕운 비구한테는 염불을 배우고, 그 일주일 동안 찾았는데, 전혀 다른 산 꼭대기에서 덕운 비구가 만났죠? 아무리 일주일 동안 못 만나다가, 그죠? 여가 아닌가 봐.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쪽 산에 계시더라.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자기의 망상 분별로 이 정도면 내가 신심이고 참회고 수행이고 염불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무리지가 질이다. 이치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자리가 있거든요. 찾아지면 그건 헛것이라. 꿈이지. 꿈꾸는 사람은 꿈을 생각하면 자꾸 꿈 얘기하는 사람은 꿈을 꾸게 되죠. 그러니까 이 문수선은 오실 때쯤 되면 혓바닥도 없고 꿈도 없어야 이제 쑥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 문수보살을 만나는 게 제대로 덕운 스님을 만나려면 이제 꿈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부처님은 다른 말로는 무념이라 그래요. 무념. 무념무상, 절일체. 조금 늘리면 무잡념이다. 이 말씀이죠. 부처님은 잡념이 없으시다. 무념이다. 원효스님께서 무념 즉시 극락이다. 극락이 바로 부처님 사시는 세계고, 그죠? 극락을 조금 늘리면 상낙, 아, 정이라죠. 낙, 예? 어렵죠? 고마할까? 머리에 찌가 막 날을 하죠? 머리가 찌가 날 때는 팔을 쭉 뻗어가지고,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야옹! 이라면, 야옹! 하면 쥐는 어디 가 버려 없습니다. 그냥. 아직도 웃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웃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 비구는